불륜이었습니다. 아닌 땡구이뚝에 연기가 날 수 있다? 불륜 해프닝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니 우리 속담에 아니 땡구이뚝에 연기 나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문이 나면 뭔가 좀 찜찜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뭔가 여지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아니 땡구이뚝이 아닌데 아니 땡구이뚝에 연기가 나나 봐요. 요즘에 참 가짜뉴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타고 한번 확산이 돼버리면은 누가 유포했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구 이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뭔가 오해나 착각을 하고 그걸 갖다 사실로 믿고 그렇게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둘 다 근데 그 아무리 그 정상 참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사람들이 특히나 너무나 인고 부부로 잘 알려져 있는 분들이어서 충격을 줬는데요. 가수 겸 배우 B하고 한 여성 골퍼하고 불륜 소문이 났습니다. 네. 이 B의 소속사 레인 컴퍼니에는 그 동아닷컴에 현재 그 퍼지고 있는 루머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그 언론사에 반응할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루머가 계속 확산되니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방 그 소문이 났던 상대 골퍼 같은 경우도요. 처음에는 자기를 보고 그 B 씨의 아내 김태희 씨를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칭찬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그런데 이런 소문이 나는 걸 보니까 자기는 B 씨하고 이렇게 가까이 아는 건 물론이고 어떤 행사장에서 한 번 얼굴만 보고 인사했던 게 전부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골퍼가 상당히 외모가 그 탁월하기 때문에 네. 골프계의 김태희 씨라고 불리기는 한다고 그렇군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착각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당사자들은 양쪽 다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대 골프 선수가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SNS 통해서 루머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아니다 하고 일축했다면서요. 네. 전화번호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서로가 불륜을 하려면 전화번호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어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스폰서 행사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인사했던 게 전부고 사실 자기는 김태희 씨랑 닮지도 않았는데 비교만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 생겼다. 이런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이 그 내용, 그 가짜뉴스 내용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자선 골프 행사에서 둘이 처음 만나서 그래서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고 그리고 해당 연예인의 아내하고 네. 또 프로골퍼가 지인이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막 약간 이니셜 토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누구를 얘기하는지 뻔히 나오잖아요. 더군다나 이 골프 대회라고 하는 게 자선 행사, 스폰서 행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더욱 이제 추정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요. 아무튼 이런 그 상황을 통해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연예인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하나 교훈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 같습니다. 그리고 그 B 씨뿐만 아니라 조정석 씨도 이런 소문에 휩쓸렸더라고요. 맞습니다. 조정석 씨 역시 또 다른 여성 골퍼와 불륜 관계다 이런 루머가 퍼져서 곤욕을 치렀는데 역시 강경 대응하겠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조정석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발빠르게 이 소문이 나오자마자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고요. 그리고 그 대응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부남 톱스터와 프로골퍼가 이렇게 불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먼저 딱 올라갔어요. 그게 한 열흘 전인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올라갔는데 바로 그 밑에 댓글에 조정석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그 추정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자신들이 하는 거짓말에 뭔가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요. 약간 구체적인 뉘앙스의 어떤 얘기들을 갖다 덧붙입니다. 뭐 가령 뭐
요즘 들어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드라마 중에 하나가 작은 아씨들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뭐 세 자매가 나오는 드라마에 출연했던 주인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러면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추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이 조준석 씨의 그 관계자와 그 회사에 따르면 정말 그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뭔가 클릭수를 노린다거나 혹은 또 주목을 받기 위해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정석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꼬부부로 소문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꽤 오랫동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 연애 생활을 했고요. 그 연애를 통해서 서로가 마음이 변치 않으면 결혼을 하기로 했던 약속 그대로 또 결혼까지 이제 골인을 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커플들이 그 쉽게 깨지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쉽게 불륜을 한다거나 하지도 않고 또 조정석 씨 같은 경우도 지금 그야말로 최전성기의 배우예요.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믿고 걸으시는 게 낫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고 걸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비와 조정석 씨 배우자 역시 우리가 다 아는 유명 스타이다 보니까 더 화제가 됐고 소문도 일파만파 좀 퍼졌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왜 옛날에 인터넷이 막 활성화 됐을 때만 해도 우리가 뭐 찌라시 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스타들에 대한 여러 소문 정말 무성했잖아요. 네. 이후 스타들이 좀 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좀 잠잠해졌다가 최근 다시 이런 소문들이 좀 특히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식의 아니면 말고 마구잡이식 소문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사실은 그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억울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찌라시 얘기도 해주셔가지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좀 염두에 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증권과 뭐 정보지다라고 하는 식으로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은 적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그런 취재의 루트들이 많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비합법적인 어떤 만남을 통해서라도 정보를 갖다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자들끼리 일종의 협업이 진행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협업이 대기업에서 나름대로 정보를 갖다 다루고 있는 측, 그 다음에 기자들, 그리고 실제로 정보에 가까이 있는 경찰이라든가 뭐 이런 쪽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블에서 하나씩 정보를 서로 내놓으면서 그걸 취합해가지고 누군가가 또 찌라시라고 하는 형태로 돌려서 이제 자신들이 관리해야 되는 특정한 그런 그 돈 많은 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관리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미 오래전에 그런 테이블들은 거의 다 사라졌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나 정보가 투명하게 오고 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손에 고성능 카메라가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이 카메라 하나로 정말 얼마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사화해가지고 커뮤니티에 던질 수도 있고 동영상 촬영까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 수많은 그런 일반 국민들을 일반 시민들을 벗어나서 뭔가를 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투명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의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사람들만 공유하고 있는 그런 정보, 그런 정보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정보의 그 비대칭성을 네.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이런 가짜뉴스를 통해서 세상을 좀 어지럽히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수많은 음모론들 중에서 이 검찰발 음모론들이 많지 않습니까? 검찰발. 예. 검찰이 여론을 갖다 막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민감한 어떤 수사를 하고 있을 때 궁지에 몰린다 싶으면 이런 식의 그 좀 말도 안 되는 연예인들 관련돼 있는 사실을 갖다 조금씩 터뜨려 가지고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는 그런 일들을 하는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감행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바로 이 불륜설이 터진다거나 누군가 갑자기 마약으로 연예인이 잡혀요. 생각해 보세요. 그 천 사람분의 마약을 갖다 들고 다니던 사람이 여태껏 안 잡혔다는 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특정한 시기에 그런 사람이 잡힐까? 이런 것들도 보면 물론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그 사람을 특별히 그때 잡아야 될 필요성들에 대해서 호소를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마약 수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 마약을 생산해내는 사람이 바로 곧 소비자가 되는 그런 한국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검거 시점을 갖다 조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어쨌든 그런 그 상황들이 있다는 걸 감안해서라도 특정한 사건과 특정한 어떤 그 검거가 함께 일어나게 되면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이제는 좀 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좀 그런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사라져야 되겠고, 그런 사람들이 좀 사라지게 되면은 결국 뒤에서 돈을 노린다거나 혹은 특정한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이렇게 헛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반인들의 불륜 에피소드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아내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남편이요, 아내를 폭행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옛날에는 굉장히 자주 있었던 얘기인데 요즘에는 참 드물거든요. 네. 외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폭행을 하면은 자신한테 다 불리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텐데, 실제로 폭행으로 고소가 되면 정상 참작이 된다 그래도 그거는 형사범죄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불륜은 형사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간통죄가 폐지가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홧김에 부인을 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지금 이 부부 싸움 끝에 결국은 이혼을 하자고 했고 동의를 했는데 이제 이런 그 모텔 앞에서의 폭행 사건이 벌어져서 결국 남편은 고소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아내는 그 자신이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보장을 받으면서 오히려 이제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에 아내는 남게 되고 남편은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홧김에 폭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손해를 보는 세상이 됐다는 사실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아내가 유책 배우자니까요. 그렇죠. 오히려 당연히 아내가 아이를 못 키우고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양육권을 따질 때 유책이냐 유책이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 아이들의 행복을 먼저 따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변호사님 정확히 보셨어요. 사실 이 부부간의 문제에서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잘못해서 이 가정이 깨졌느냐는 변론으로 하고, 우리 재판부에서 양육권, 이 아이에 대한 권리를 정할 때는요, 무조건 아이의 복리의 산점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요, 원래 아이를 주로 부인이 키우고 있었고, 예. 아이가 엄마와 살기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예.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상황상 특히 아이가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엄마가 키우고 있다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아무리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양육권을 판단받는 부분 저는 별개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뭐 요즘에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그 컨텐츠들 통해서 많이들 확인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단지 유책을 따지는 그런 사유, 그거 하나가 성실한 부모였느냐를 따지는 사유는 안 그렇죠, 됩니다. 정확하시죠. 예, 실제로 성적인 그 어떤 의무, 부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부부 간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이유를 따져보게 되면 남편이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예. 변호관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따져보고 특히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예전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사실은 이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이제 그 가장이라는 측면에서 남자 가부장한테 좀 네. 유리한 그런 판결이나 해석들이 좀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좀 더 성평등한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 구성원의 결정이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남편이 저는 좀 약간 측은하기도 한 게 네. 너무 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이제 아내가 고소를 했을 때 무조건 그 형사처벌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합의도 안 해주면은
사실 구속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폭행죄, 뭐 상해죄 이런 거 보면은요. 형사적인 범죄를 별도로 구성하는 게 맞죠. 또 앞서 평론가님이 지적해 주셨잖아요. 이제 불륜, 간통이라고 네. 하죠. 간통은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데 폭행은 여전히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있지 않기 때문인데 사실 폭행 뭐 죄라고 하면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아내와 합의를 하면 그래서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은 처벌이 되지 않지만 만약 상해로까지 나아가서 상해죄라면 그렇죠. 그렇다면은 상해죄죠. 상해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은 남는데 뭐 벌금형 정도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여러 상황을 잘 말씀하시면 정상 참작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이런 식의 대응이 사실 변호사들이 절대 하시지 말라 욱하는 네. 마음에 절대 그러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아니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일단 미행을 하고 그리고 불륜 현장을 덮친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뭐 이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자칫 잘못하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에? 아니 기자가 공직자를 갖다가 따라다닌 것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는 그런 세상인데 저는 어쨌든 스토킹이라고 하는 범죄가 굉장히 무겁고 반드시 처벌돼야 되는 입장에서 이 공직자의 처신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토킹이라고 하는 범죄를 희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 하는 거라면 좀 이해가 되지만 평소에 계속 아내를 갖다 의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미행을 하거나 현장을 덮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와중에서 벌어진 거였다고 한다면 사실은 유책에 대한 가늠도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이번에 또 다른 불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 이거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슬픔에 잠겨서 유품을 정리하시다가 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이제 확인하시게 된 거예요. 이 증거들을 발견하시니 아유 이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뭐 이 참 진짜 이 살아남은 아내의 아유. 입장에서는 이중의 청천벽력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죠. 더군다나 이 남편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 피해 뭐랄까 그 마음의 상처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된 그 이 상황을 갖다가 이제 한 방송에 제보한 A씨 같은 경우는 본인인데 남편이 사망하기 전서부터 뭔가 불륜이 의심되는 그런 정황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다투기도 했었고 그런데 결국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거를 너무 그 다그쳐서 남편한테 부담을 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을 막 하던 와중이었는데 유품 중에서 특히 휴대폰에서 전화번호가 나왔고 그리고 또 일정한 그런 또 관계들이 나중에 줄줄이 이어져 나왔다. 그래서 그 상간녀를 만나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 얘기를 했더니 무릎 꿇고 사죄를 하더라. 근데 다만 그 상간녀의 주장은 모르는 상태에서 여행을 가고 이제 집까지 간 거는 인정을 했는데 일단 그 어떤 그 상황을 좀 알게 된 다음부터는 남편과의 관계를 끊었다. 그런데 그 죽기 며칠 전에 그렇게 전화가 몇 번 왔는데 그래서 받지도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다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배신감 때문에 더더욱 이런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송은 가능하죠, 변호사님? 네, 참 슬프지만 소송은 가능합니다. 이제 사실 이 상간녀 상간남 소송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름이 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지 이게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위자료 청구 소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라 이런 청구 소송인데 많은 분들이 사실 잘 모르시는 부분이 이혼을 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상태에서 조금 액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분이 이미 세상을 뜨신 경우라고 해도 이 상간녀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데 다만 이제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거는 이제 아내 쪽에서 입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네. 만약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여성분도 피해자 아닙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제 해당 남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사안이 되겠죠. 예. 이제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 등이 뭐 문자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화 도중에라도 이제 나와 있다면은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불법 행위에 기한 거기 때문에 시효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나중에 일단 묻어두셨다가 한참 후에 또 청구하시는 건 안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효도 되게 짧은 것 같아요.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갈 텐데.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액이 맞아요. 위자료 금액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특히 이제 저도 가사소송을 많이 하지만 위자료라는 게요. 우리가 왜 위자료 이러면은 굉장히 뭐 많이 받을 것 같은 기분 되지 않으세요? 막 몇 억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위자료라는 게 천만 원, 삼천만 원 정도 보통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천만 원, 삼천만 원도 큰 돈이죠. 하지만 그 나의 피해, 배우자가 불륜함으로써 입은 나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뭐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집 안에서 불륜 현장을 내가 목격했다거나 아니면 그 기간이 굉장히 길다거나 그리고 또 재판부에서는 반성했는지 여부, 발각 후의 태도도 굉장히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발각 후에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는지 아니면 더 뻔뻔하게 오히려 주장을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요즘은 5천만 원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도 사실 액수가 좀 적다고 볼 수 있죠. 아니 그리고 저는 실제로 제 친척이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아이고. 너무 억울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남편이 결국 이제 상간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 돈을 갖다가 이제 숨겨놓고 이혼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친척이 잘 대응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밝혀내긴 했는데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상간녀에 대해서도 소송을 해가지고 그걸 진행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위자료가 너무 조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남편한테도 위자료 받으면 상간녀한테 위자료 받는 것이 상관 없어야 되는데 줄어들더라고요. 줄어들죠 아무래도. 아니 왜죠? 아니 둘은 다 둘의 책임이 있는 각각의 거잖아요. 각각의 책임이 있는 건데. 각자가 그렇죠. 그 자기가 범죄를 그러니까 일종의 피해를 입힌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조금 줄어들죠. 전체의 피해로 봤을 때 너가 이제 배상받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뭐 한 3천이다라고 한다면 뭐 이쪽에서도 3천 받고 이쪽에서 3천 받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 한 양쪽을 따로 청구하면은 한 2천, 2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랄까 약간 온정주의적인 그런 판단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진짜 온정이 작동해야 될 때는 그런 때가 아니지 않나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런 그 판단에 있어서는 뭐 이번에 대법관이 되신 분도 냉정하게 그 100원짜리 20개를 가지고 저거 횡령이다 그러면서 직장에서 해고당하게 해버리셨잖아요. 그래놓고 검찰이 저지른 그런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온정을 좀 부릴 때 좀 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예. 불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불륜이 사실 사내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 저 회사 다닐 때 오피스 와이프다 이런 얘기 듣고서는 예. 저도 와 문화 충격이다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는데 교내에서까지 이루어진다고 해요.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이죠. 교사들끼리 불륜이 문제된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되는 게요. 아, 물론 처녀총각 선생님들이 연애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죠. 근데 기혼자들이었고 또 교실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고 하는데 충격적입니다. 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알려졌을 때 당시에도 화제가 됐고 지금 이제 이 결론이 어느 정도 난 상태에서도 지금 여전히 그 화제가 되고 있는데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 30대 교사 A씨와 B씨입니다. 이제 2020년 4월에 수업이 끝난 후 빈 교실에서 관계를 갖다가 동료 교사에게 이제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두 사람의 그 사건은 학교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각자 가정에서 남자의 그 가정에서는 이혼이 이루어졌고 여자의 가정에서는 이혼까지를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남자의 아내가 또 그 위자료를 갖다 청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여성에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서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각각 상대방 배우자에게 2,500만 원씩 지급하라.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특히 가정까지 깨진 그런 남자의 경우에는 2,500이라는 그런 위자료가 굉장히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요, 그냥 경징의 처분을 받았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뭐 물론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사생활의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 적절하게 잘 자기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참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료 교사들한테도 또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도 부적절한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이제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가만히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불륜 행위에 대해서 사내에서 징계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교사들 간의 불륜도 마찬가지지만요. 사실상 홍성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적 영역이라고 이게 공적인 업무 영역과는 좀 별개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비난이라든가 가족 내부에서의 어떤 혼인관계 훼손과는 별론으로 이거를 사적 영역을 공적으로 끌고 들어와 업무상에서 어떤 처벌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경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요 보통 통상 다른 사유를 또 학교에서는 찾아내게 돼요. 예. 업무 시간에 나갔다거나 예. 뭐 이런 근무 불성실과 이어지는 경우가 또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사내 예. 불륜의 경우에. 그럼 결국은 이 회사 내에서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해서는 안 되겠죠, 변호관님. 실제로 이제 교육청에서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하는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여타의 상황들을 충분히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해임이라든가 뭐 정직 그 어떤 권고를 하는 그런 네.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웬만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또 그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죠. 사립은 사립 내에서의 또 다른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장에서는 똑같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런 그 어떤 결과를 갖다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참 현장에서 벌어지는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